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한 민경욱 인천광역시 연수월에는 도대체 어떤 일이 났냐? 여러분들, 이거를 보시면 명확해집니다. 무슨 일이 났냐? 88대 제로입니다. 연수구는 갑과 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연수월 갑과 을의 모든 투표소, 15개의 동의 모든 투표소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는 민주당 후보에게 모두 다 패배했습니다. 민주당은 연수구 갑과 을에서 사전 투표와 관련해서 모두 다 승리를 거뒀습니다 민주당이 연수구에서 사전 투표 성률은 88대 0입니다. 동 단위로 따지게 되면 15대 0입니다. 투표소 단위로 따지면 88대 0입니다. 여러분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은 사전투표 조작은 투표소 레벨에서 동일한 조작률을 적용했기 때문에 88군데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 산하 투표소에서 모두 다 여러분들 뭡니까? 민주당 후보가 승리합니다. 확률은 민주당 후보가 승리할 2분의 1에 88개를 곱한 확률입니다. 수억분의 1이나 수십억분의 1일 겁니다. 확률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바로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겁니다. 범죄는 이미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그러면은 바로 2020년도 4.15 총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한 선거 데이터에는 어떤 살인이 일어났는가, 어떤 부정선거가 일어났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여러분들 전형적으로 아름다운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천 연수골 2020년도 4.15 총선에서의 관내 사전투표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입니다. 여러분, 이 표를 좀더 명확하게 여러분들 이해하기 위해서는 표를 여러분들 잘라가지고 이렇게 만드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송도 사동. 송도 3동, 송도 2동, 송도 1동, 동춘 2동, 동춘 1동, 옥년 1동, 약 40여 개 정도의 투표소 그리고 7개의 동이 바로 인천 연수원에 해당합니다. 정일영 후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당일 투표에 배가 송도 4동의 정일영 후보는 무려 10.8%를 여러분들 불렀습니다. 당일 투표 득표율에 비해 사전투표 득표율이 10.8%더 많다는 겁니다. 이거는 사기입니다. 이거는 조작입니다. 이론적으로 0에서 3%를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인천년 수월 구민들은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서 비슷한 투표 성향을 보이는 것이 그것이 과학적 법칙입니다. 수만 명이 참석한 사전 투표에서 당일 투표보다도 수만 명이 참여한 사전 투표에서 여러분 10.8%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성도 3등에서 정일용은 역시 10.8%더 많이 나왔습니다 플러스 성도 이등이 11.5% 이거 다 사기입니다. 사전 투표에 엄청난 조작된 표수를 집어넣은 점 겁니다. 송도 일동에서는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예를 사전 투표 득표 11%가 더 높습니다. 동춘 이동은 9.2% 높습니다. 모두가 다 사기를 친 겁니다. 투표소 레벨마다 조작을 했기 때문에 투표소 레벨마다 10.3% 8.6%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차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 하나만 보시더라도, 그러면 이사람들이 조작을 어떻게 했냐? 절반절반입니다. 정의령 후보의 10.8%를 여러분들 조작된 사전득표수를 더해주고, 바로 미래통합당의 민경욱 후보와 정의당의 이정미 후보의 이름 합쳐가지고 거의 10.8%를 빼앗는 겁니다. 그래서 좌우대칭이 착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좌우대칭이.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이 경우는 전국적인 평균적인 현상입니다. 조작을 하게 되면 좌우대칭이 생깁니다. 한 보시죠. 인천 연수월 4.15 총선의 사전투표 조작 현황합니다 민주당의 정의령 후보는 송도 사동에서 당일 투표 득표에 율 비해서 사전투표 득표이 10.8%가 많습니다. 미래통합당원은 마이너스 5.5입니다. 정의당의 이정미원은 마이너스 5.5입니다. 5점입니다. 두 개를 합치게 되면 마이너스 10.7입니다. 정확하게 A하고 BC가 여름 일치합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조작을 하는 겁니다. 좌우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사전투표 조작을 하시게 되면 좌우가 일치가 되는 그런 종류의 여러분들 선거 결과가 나옵니다. 여름 한번 보시죠. 송도 3동을 보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10.8%를 더해주게 됩니다. 미래통합당 후보와 정의당 후보 거를 합치게 되면 마이너스 10.7% 정확하게 플러스 10.8, 마이너스 10.7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한쪽에는, 예, 10.8%를 밀어주고 미래통합당과 정의당 후보는 합체가 10.7%를 빼앗는 겁니다. 정확하게 델칼코마니처럼 만들어내는 겁니다. 모든 투표소에서 그렇게 조작을 하기 때문에 선거결과가 이 동단위별로 좌우대칭이 착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송도 이동 보시기 바랍니다. 민주당하게 11.5%를 밀어줍니다. 미래통합당 후보와 정의당 후보를 합쳐가지고 뭐죠? 마이너스 11.6%를 빼앗습니다. 정확하게 뭡니까? 좌우대칭이 나옵니다. 데칼코마니가 나오는 겁니다. 살인행위가 여러분들, 살인 현장을 목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4.15 총선에서 발생한 부정선거의 여부는 바로 선거데이터에 코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송도 일동을 보시기 바랍니다. 11.0%를 여러분들 사전투표 참가자 총수의 11.0%를 여러분들 표를 조작해갔으면 민주당 후보에 밀어줬습니다. 미래통합당하고 정의당 후보에 함께 빼앗은 합산이 뭡니까? 마이너스 10.9%입니다. 거의 일치합니다. 동춘이동은 뭡니까? 민주당 후보에 9.2%를 밀어줬습니다. 미래통합당하고 정의당 후보에서 9.2%를 합쳐서 빼앗습니다. 똑같습니다. 이런 짓을 전국에서 한 겁니다. 전국에서 이런 짓을 대선, 총선, 지방선거에 다이 짓을 한 겁니다. 이것을 묻고갈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동춘 일동을 보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후보가 10.3%를 밀어뒀습니다. 정의당과 여름 미래통합당의 10.1% 빼앗습니다. 똑같습니다. 10.3, 마이너스 10.1, 옥년일동 8.6, 마이너스 8.2. 이 그래프가 여름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예. 좌우대칭입니다. 일단 이렇게 10.8, 10.8, 11.5, 이런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가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에서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대법관들이 이와 같은 맹백한 부정 선거가 일어난 사실을 무시하고 어물쩡 해 가지고 원고 기각 선관이 여러분들 패소 아 청소 이렇게 내리면은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용인할 수 없는 대법관들이 범죄를 범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 장난질 을한 겁니다. 2020년 4.15 총선의 인천 연수월 인천 광역시 인천 연수월에서 발생한, 연수월에서 발생한 것은 그냥 이표 하나로서 충분합니다. 이 표가 이는 부족하면 이표 하나로서 부족합니다. 부족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것만 보면은, 아, 이 사람들이 사전투표를 조작을 했구나. 조작을 해가지고, 그러면 총 얼마를 조작했냐? 총 조작은 10.8%하고 10-10.7%를 더하게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송도 4동에는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21.5%를 다 조작해서 집어 넣은 겁니다. 송도 3동에서는 두 가지를 합치면 됩니다. 21.5%를 조작한 겁니다. 송도 2동에서 11.5하고 11.6을 더하면 됩니다. 23.1입니다. 이렇게 조작을 다한 겁니다. 왜 이렇게 숫자가 비슷합니까? 송도 사동에 있는 1투표소, 2투표, 3투표, 4투표소가 동일 투표소 레벨마다 다 여러분들 뭐죠? 좌우대칭구조로 조작을 했기 때문에 그걸 합치게 되면 이렇게 딱 뭡니까? 좌우가 맞아떨어지는 이런 표가 나오는 겁니다. 바로 조작을 하게 되면 숨길 수가 없습니다. 살인이 일어난 겁니다. 살인이. 부정선거가 일어난 겁니다. 그것은 추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선관위가 발표하는 선거 데이터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짓을 언제 했느냐. 모두 다 여러분 이 짓을 한 겁니다. 모든 문재인 정권하의 선거에서. 여러분 이것이 2018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강력의회 의원선거에 서초구 2투표소 제2선거구에서 일어난 겁니다. 예를 들면 보시죠. 방배 사동에서 민주당 후보에게 9.3%를 밀어줬습니다. 한국당하고 바른 미래당의 합체가 마이너스 -9.2%를 빼앗습니다. 똑같은 구조입니다. 방배 1동에서 사전 투표 참가자 수의 10.1%를 민주당에 밀어줍니다. 예를 그 다음에 한국당하고 자유 한국당하고 바른 미래당 후보에게서 10. -10.2%, 1 0 2 이름들 사전 투표 득표소에서 빼앗습니다. 방배본동도 10.5% 밀어주고 한국당도 마이너스 10.5% 밀어준 겁니다. 반포이동에서 플러스 8.1% 밀어주고 8.1% 빼앗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짓을 언제 했느냐. 2018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선거 서울구청장선거 서울시의회선거 다이 방법을 동원한 겁니다. 네. 유경수님이 말씀하시네. 전산 조작 프로그램은 숫자를 조작하는 겁니다. 컴퓨터 전문가 한 사람도 가능한 일입니다. 돌다리님 기술이란 것도 없습니다. 10분도 안 걸립니다. 문완수님 초등학생들도 조작이란 걸 알겠습니다. 임영웅팬님 빼내고 느낍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서초구 1투표에서 일어난 겁니다. 2018년 지방선거. 서울시 강력의회 의원 선출을 위한 서초구 1선거구에서 민주당의 김혜련 후보에게 반포 4동의 참여, 예, 사전투표에 참가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8.3%를 대해주고, 8.3%를 빼앗습니다. 반포 3당의 7.7%를 대해주고, 7.7%를 빼앗습니다. 반포일동에 7.4%를 대주고 그다음에 한국당하고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 7.4%를 빼앗습니다. 여러분들 자문동에 12.9%를 대주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13.0%를 빼앗습니다. 똑같은 구조입니다. 부정선거는 일어난 겁니다. 어떻게?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서 살인 현장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전언이 아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공식 데이터를 통해서 살인행위가 일어났고, 부정선거가 일어났고, 사전투표 조작이 일어났다는 걸 우리가 확인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시게 되면 바로 이 일이 2022년도 3구 대선에서도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광주 광역시하고 전라남도와 전라북도는 사이로 총선에서는 부정선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시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광주 광역시 남구입니다. 2022년도 3구 대선의 사전투표 현황입니다. 여러분 사전투표 조작수가 위에 나와 있습니다. 7,373표를 조작한 겁니다. 사전투표 선거인수 기준으로 8%를 조작했고 4%를 이재명 후보에 대해주고 윤석열과 허경영 후보를 대해서 마이너스 4%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허경영 후보 지지자층에서는 허경영 후보 표가 어디 갔냐 아우성이 만발합니다. 허경룡 후보를 이렇게 빼앗은 겁니다. 허경룡 후보 표를. 허경룡 후보 표는 여러분들 표수가 적기 때문에 이 빼앗고 나면 뭐죠? 예, 이 실제로 1358표에서 922표를 빼앗았기 때문에 뭐 4, 50%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표가 없어진 겁니다. 좌우대칭입니다. 4% 밀어지고 4% 빼앗고 예.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7,378표, 흑영룡 후보는 1,358표 가운데 922표를 빼앗겼으니까 298, 여러분들 한40% 정도 되겠네요. 자기 얻은 표에서 40% 정도를 빼앗긴 겁니다. 이렇게 이러들 조작을 한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2020년도 4.15 총선에선 광주, 광역시나 전라남도나 전라북도의 지역구에서는 명확한 사전투표 조작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국의 단일 지역구인 2022년도 3구 대선에서는 예, 조작을 크게 했습니다. 이게 광주광역시 남구에서 3구 대선 사전투표 조작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네요. 예, 여기 나오네요. 예. 허경료 후보는 자기가 얻은 사전투표수에서 67.9%를 빼앗긴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20%를 빼앗긴 겁니다. 여러분 이러니까 허경영 후보 지지자들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허경영 후보 표 어디 갔냐. 허경영 표 어디 갔냐. 여기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70% 68% 정도 빼앗긴 겁니다. 사전투표에서 얻은 표 가운데 68% 정도를 빼앗긴 겁니다. 예, 엄청난 거죠. 예. 여러분 그다음에 광주광역시 서구 사례 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 또 3구 대선입니다. 여러분, 6%를 조작했습니다. 앞에서는 8%인데, 광주, 남구에서는 8%, 광주, 광역, 서구에서는 8%. 그러니까 완전히 뭡니까? 그냥 게임판입니다. 놀이판입니다. 사기꾼들에 뭡니까? 그냥 야바위판입니다 선거가 아니고, 6% 가운데서 3%를 이재명에게 밀어줍니다. 3660, 3 6 7 0표네 3670표. 반올림 해가지고. 윤석열 후보에게 여러들2 4 4 5표 빼앗습니다. 2%. 허경영 후보의 1,223표를 빼앗습니다. 이게 반올림이 가한표 되고 그다음반올림 떨어버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도 허경영 후보는 몇 표를 빼앗기는 거 아니까 자기가 얻은 표 1,766표 가운데 1,223표를 빼앗겨가지고 사전투표에서 득표한 허경영 후보 총표수 가운데 69.26%를 빼앗기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14.28%를 빼앗깁니다. 어마하게 이런 표를 빼앗아간 겁니다. 그래서 허경영 후보 축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허경영 후보 표 어디 갔냐? 허경영 후보 표 어디 갔냐? 여기 있네. 70표를 가져가버린 겁니다. 이렇게 이름 나온 겁니다. 좌우 대친구죠. 여기 시 바로 여러분 모의 핵심이다. 2020년도 4위로 총선 인천광역시 여러분 바로 인천 연수호의 여러분들 이 비밀입니다. 그냥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여러분들 뭐죠? 조작을 한 겁니다. 사전투표에 광범위한 조작을 통해 가지고 정일영 후보의 승리를 만들어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은 뭐 이거는 추론이나 주장이 아니고 그냥 확정된 사실입니다. 뭘 통해서 확정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한 선거 자료를 통해 가지고 확정된 사실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저질렀온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궁극적인 목표가 부정성을 덮기 위한 것이다. 선거 사범을 여러분들 수사하는 것이 상당히 고도의 수사 기술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공공부, 예, 공공부. 옛날 같으면 공안부에서 담당하고 있죠. 예. 공안부에 담당하는 겁니다. 황교안 후보가 자기가 검찰 시절에 여러분들 공안부에서 주로 활동했던 거고, 윤석열 후보는 특수부에서 활동을 하신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표를 훔쳐 가지고 권력을 훔치고 장기 집권을 꿈꿨던 겁니다. 이런 일을 한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하등의 과장이 없고 그냥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가 끝난 이후에 발표하는 공식적인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 사람들이 조작을 했는가를 그냥 인천광역시 사례도 소개하고 같은 수법이 2018년도 서울시광역의회에 어떻게 실시됐는지 같은 수법이 2022년도 3구 대선에서 광주광역시의 남구하고 서구에서 각각 8%와 6% 조작해서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알. 순수하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데이터의 바탕을 두고 말씀을 드렸지 어떤 종류의 더하거나 뺀게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했겠습니까? 누가 했겠습니까? 범죄는 왜 하죠? 범죄 행위를 통해서 가장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한 겁니다. 누가 가장 큰 이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해찬 전 민주당 당대표는 반복적으로 2018년 지방선거 이전부터 20년 장기 집권을 외쳤습니다. 50년 장기 집권을 외쳤습니다. 이 주장에 김민석 당시의 민주연구원장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이 주장에 당시 당 대표를 지냈던 추미애 민주당 당대표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누가 가장 부정거을 통해 수혜를 누립니까? 누가 가장 이익을 누립니까? 바로 그곳에 누가 범죄자인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고 누가 부정선거를 주도했는가 누가 사전투표를 조작을 주도했는가 라는 부분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것이고 다만 오늘 제가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확인할수 있는 것은 중앙선거관련에 리 발표한 공식적인 데이터인 선거데이터를 통해서 2020년도 4.15 총선과 2018년도 지방선거와 2020년 3구 대선은 모두 다 동일한 수법에 의해 가지고 이루진 바로 거대한 사전투표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였다. 범죄가 일어난 겁니다. 범죄가 일어난 겁니다.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공적기관 검찰은 수사를 안 합니다. 대한민국의 공적기관 대법관들은 깔아뭉개고 너무나 의도가 허용한 정거물을 축소, 은폐, 위변조하고, 그리고 바로 원고 측 소송을 기각하고 선관위 승소를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심각한 그런 위법행위가 이 땅에서 지금 자행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은 투표소 레벨마다 조작을 한 겁니다. 투표소 레벨마다. 예.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인천연수홀에는 연수얼과 연수갑을 포함해서 인천연수원 선관이 산하에 여러분들 투표소는 모두가 88개가 있습니다. 88개가, 88개가 있습니다. 15개 동입니다. 그 그러니까 절반을 놔둔 게 되면은 뭐한 40개 정도, 44개 정도가 인천 연수월이고, 그 다음에 또 연수 갑이 되겠죠. 예, 88개, 88개가 예, 연수월에 속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보시죠. 그러면은 이 88개의 인천 연수구 선관위 산하의 모든 투표소 레벨마다 88개에서 전산조작이 일어었던 겁니다. 예.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 이렇게. 예. 그런데 이번에 여러분들 제야 고수의 노력으로 통해 가지고 뭐를 찾아 냈습니까? 바로 조작 엔진, 조작 공식,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 낸 거죠. 투표소 레벨마다 몇 퍼센트의 조작률을 적용했는지를 발견했는 겁니다. 그러면은 진짜 득표수를 구하려면은 조작률을 역으로 해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조작된 것을 빼주면 다 뭐죠? 투표소 레벨로 진짜 사전 투표수를 구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 분석 결과를 통해 가지고 몇표 차이로 여러분들 누가 이겼는지를 한번 변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표입니다. 인천 연수월, 인천 광역시 인천 연수월 사이로 총선에서는 총... 22%를 조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인 5,018표를 더불어민주당의 정일영 후보에게 밀어줬습니다. 그리고 8%인 3,614표를 민경호 후보에서 빼앗았습니다. 정의당의 이정미 후보에게 1,404표 3%를 빼앗았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렇게 발표합니다. 사전 득표수 기준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정일영 후보는 22,231표로 얻었고 민경호 후보는 15,980표로 얻었고 이정미 후보는 7 4 3 2표를 얻어가지고 득표율 기준으로 정일영 후보는 48% 민경호 후보는 34% 이정미 후보는 16%를 얻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로 조작된 사전 득표수가 포함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조작된 사전 득표수를 여러분들 정의룡 후보는 가져가가지고 22,331표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빼주면 17,238표. 그 다음에 민경 후보는 3,614표를 빼앗겼기 때문에 더해주게 되면 19,594표. 이정민 후보도 1,404표를 빼앗겼기 때문에 더해주게 되면 실제로 예상 진짜 득표수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구하게 되면 정의영 후보는 4 8에 37%로 득표율이 진짜는 떨어지고 민경 후보는 3 4에 42%로 늘어나게 되고 이정 미 후보는 16% 19%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조작입니까? 사전 득표율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48대 34로 정의영이 이겼다는 건데 예상 진짜 득표수를 기러분 사전 득표수를 기준을 해보니까 사전 득표에서도 민경 후보가 42대 37로 이긴 겁니다. 이렇게 조작이란게급난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시죠. 다음 표가 아주 중요합니다. 중앙선거관련의 공식적인 발표는 1번, 2번, 3번의 마지막인 노란색입니다. 더불음장의 정일영 후보가 5만 2천 표를 얻고 민경 후보가 4만 9천 표를 얻었기 때문에 네, 민경 후보가 패배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사전투표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내가지고 투표소 레벨마다 조작률을 적용해서 표를 훔친 것을 모두 다 원대 복귀, 원상 복귀 시켜가지고 진짜 사전 득표수를 구한 것이 4번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한 구한 것을 보시니까 얼마나 기가 찹니까? 정의력은 가짜가 22,000표인데 진짜는 여러분 진짜 사전 득표수입니다. 17,000표죠. 민경호는여러 가짜가 1만 오천 표인데, 진짜가 1만 구천 표죠. 이정미를 여러분, 가짜가 7 0 0 칠천 표인데, 진짜가 팔천 표죠. 그게 진짜 사전득표수하고 여러분들, 진짜 당일득표수를 합치게 되면, 4, 5번 합치게 되면 마지막 표가 나옵니다. 이게 최종결과입니다. 이 최종결과가 바로 진짜 득표수입니다. 후보별 득표수. 더불어민당의 정일영 후보는 4만 7,788표. 미래통합당의 민경 후보는 5만 3,526표. 이 정미 후보는 24,634표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여러분 결론이 나옵니까? 결론은 이렇습니다. 인천 연수월의4.15 총선 분석 결과에 선관위 발표자라는 민주당의 정일령 후보가 2,894표 차이로 승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가짜라는 겁니다. 왜? 조작 사전 득표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수정 보완하고 나면 조작된 사전투표수를 수정부하게 되면 민경호 후보가 오히려 5738표로 승리한 겁니다. 이런 분석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 분석 결과가 여러분들 아주 복잡한 분석 결과가 여러분 수치조정을 통해서 나오는데 그 최종 결과 여러분 발표된 것이 바로 이 도표입니다. 이 도표의 하단입니다. 1번 2번 3번에서 나온 이것이 뭐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발표된 발표 총득표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죠? 예. 진짜 총득표수입니다. 2번과 5번은 다 정상입니다. 당일 투표는 크게 조작되지 않았을 것이다. 사전 투표가 조작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내고 투표소 레벨마다 동일한 조작률을 여러분들 22%죠. 22%, 22 적용해 가지고 다 조작된 것을 원위치시켜서 투표소 레벨마다 한 40개 이상의 투표소 레벨마다 모두 사전 득표수를 구한 다면 그것을 합산해서 여러분들 후보별로 구하는 것이 바로 진짜 사전 득표수가 4번에 나와 있습니다. 4번에.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단박에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정일용 후보는 당일 득표율이 38% 사전 득표율이 48% 중앙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10% 정도 뻥을 친 겁니다 이게 조작인 겁니다 사전 득표율 10%를 더 집어넣어 준 겁니다 민경호 후보 어떻습니까 당일 득표율이 42%인데 사전 득표율이 34% 8%를 빼앗은 겁니다 정상적인 경우는 뭡니까 42% 내외가 사전 득표율을 기록해야 됩니다 정일영 후보가 38%를 당일 득표를 했기 때문에 사전투표도 38% 플러스 마이너스 조금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이 값이 어떻게 나옵니까? 4번, 5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8% 하고, 진짜 여름 사전투표수를 구해 보니까 득표율이 37% 나오지 않습니까?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비슷하죠? 이렇게 나와야 정상인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선거를 분탕질을친 겁니다. 이거는 인천 연솔 사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2020년 4.15 총선 당시에 광주, 광역시, 전남, 전북을 제한 전국의 모든 곳에서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짓을 2020년 4.15 총선뿐만 아니고 3구 대선, 6월 13일 지방선거, 심지어는 뭡니까? 2017년도 문재인이 당선됐던 5구 대선까지 다 도둑질을 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차원이 니다 그래서 정검물이 다 남잖습니까? 이게 정검물이죠. 전산 조작의 정검물 남는 겁니다. 조작을 하게 되면 후보별 득표수가 맞지 않습니다. 맨 하단이 여러분 뭐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 한 발표된 사전 득표수입니다. 그 위에 여러분 초록색이 뭐죠? 예, 그것이 바로 진짜 사전 득표수입니다. 조작 프로그램을 조작률을 여러분들 다 발견해가지고 원위치시킨 겁니다 이 후보별 득표수가 맞지 않습니다 정일용 후보는 0표 민경 후보는 1표 이정묘 1표 이게 원래 정상은 다0 0 0이 기록이 돼야 됩니다 두 표가 남은 거죠 예, 두 표가 무효표는 없으니까 이두 표를 정리해야 되니까 전산의 개수 조작이 마이너스 2두 표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나라가 나라가 여러분들 이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예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사건의 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정선거와 사전투표 조작이란 같은 부모 밑에서 2017년도 대통령선거와 2018년도 지방선거, 2020년도 총선, 2021년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그리고 2022년도 3구 대선, 이것이 모두 다 같은 부모 밑에서 나오는 예. 그야말로 조작, 사전투표 조작이자 부정선거의 결과가 그래서 인천 연수월 사례는 인천 연수월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문정권 하에서 모든 공직선거에 그대로 이렇게 적용될 수 있는 소위 살인 사건이 발생한 현장이자 부정선거가 발생한 현장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종류의 과장도 없이 우리는 그냥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선거 조작 기술자들과 특정 정당의 순뇌부들이 대한민국 국민들 상대로 해서 어떤 사기를 쳤는지 이것을 우리가 찾아낸 겁니다. 더 이상의 여러분들 과장이나 이런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 같은 명백한 사실 앞에서 천대엽과 조재연과 박정아와 민유숙이 원고측 기각 판단을 내리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반사실과 반과학은 나라가 망하는 길입니다. 사실을 부정하고 과학을 이름들 뭐죠 뒤 없는 것은 좌익들이 하는 짓입니다. 좌파들이 역사상 일관되게 이름 추진해왔던 것이 바로 사실을 묻고 진실을 은폐하는 과학적 발견을 은폐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보시는 인천 연설 사례는 그 어떤 것도 아니고 그냥 사실 앞에 겸손하고 과학적 발견 앞에 겸손하자는 저의 아우성이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자유애국시민들의 아우성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